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강의를 우리가 간단한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러시아 지리, 러시아 시차이나 수도, 제가 오는 도시 또뭐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습니다. 간단한 역사 배경도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 생기는 연도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북쪽에서 바이킹들 있었고요. 남쪽에서 비잔티움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무서운 해족들이어서 전 유럽 돌아다니면서 비잔티아까지 내려가서 금 아니면 보석들 훔치는 민족이었습니다. 비잔티움이 그거를 잡지 못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바이킹들이 우리나라에 공격할 건지 고민하다가 황제가 러시아인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만들면은 러시아는 자기 국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바이킹들이 쉽게 러시아 동에서 비잔티아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잔티아 이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서서히 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하지 않고 미리 수도사들 보냈습니다. 러시아 젊은 민족이었지만 자기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비잔티아 언어는 그때는 그리스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와서 그리스어 언어 바탕으로 알파벳은 러시아인들 위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음 맞고 글씨 모양은 그리스어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문법이나 어휘나 그리스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냥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었어요. 옛날에 대학교 없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과학이나 음악, 여러 가지 철학, 여러 가지 과목들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술, 종교 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최초의 러시아 수도사들은 굉장히 인텔리, 지식인들이었어요. 연구원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또 알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누구라고요? 기리우. 과 미후지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리우과 미후지는 최초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래 살고 많은 일을 해서 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이 수도사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알파벳은 만들었는데, 그리고 알파벳은 통해서 전도도 했습니다. 성경 가르쳐 줬습니다. 옛날에 러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이교도였습니다. 태양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번개의 신, 다 모셨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잔티아 종교를 얻어야 그 비잔티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은, 러시아 왕은 블라디미르 왕자가 또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겠습니다. 이제 다른 신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만 믿으면 안 되죠. 모든 민족들 다 세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사는 민족들은 여러 신을 모셨는데, 지금은 한 신을, 하나님을 믿게 돼서 다른 신을 버리고 한 신을 믿게 돼서 여러 땅의 지역들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은 비잔티아 공주랑 안나 공주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아 도움을, 다마지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옷을 입는 옷은 이제 비잔티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 문학, 음악, 패션, 건축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배우게도 되고요. 자, 그러면 러시아의 알파벳, 러시아 땅생 다 연결돼 있습니다. 988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탄생 연도입니다. 자,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옛날 고대 러시아 알파벳은 보시면 글자 훨씬 더 많았습니다. 40글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글자 밑에 단어들이 써 있어요. 이거 알파벳 글자나 열만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를 읽으면 азбуки веди, глагол добра есть, живите зела земля, и же как люди мыслите, 등등등이에요. 읽으시면 텍스트가 됩니다. 이 텍스트를 해석하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수도사들이 만든 텍스트 있기 때문에, 만든 알파벳 있기 때문에 많은 코드를 거기 비밀 코드를 담았습니다. 성경 비밀도 많이 있지만 비밀 여러 가지 미스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파벳 단순한 알파벳만 아니라 러시아 젊은 러시아 민족에게 서명서 있습니다. 미션서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해석해 봅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알파벳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러시아 알파벳 의미 번역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지식을 얻어라. 공부해라. 지식을 얻으면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지식을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가르치면서 착한 일도 많이 베풀어. 선행 많이 베풀어. 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 얻는 지식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알려주면서 선행 해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이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루어주면. 그래서 러시아 알파벳 이 뜻이에요. 공부해라. 다른 사람 가르쳐줘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될 겁니다. 자, 재밌죠? 러시아 알파벳은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이 수도사들 이름을 알파벳을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 알파벳 이름이 키릴 문자를 얻었습니다. 형 이름으로 만들었습니까? 여기 키릴, 여기 이름도 써 있습니다. 형, 메포지, 막내이죠. 자, 그러면 러시아 알파벳은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이제 현대 알파벳에서 33개 글자가 있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아, 베, 베, 게, 데, 예, 요, 제, 제, 이, 요거는 예, 예. 짧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 모음 이,
이. 여기 자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짧게 읽어주세요. 이. 이. 그 다음에 커. L, M, N, O, 빼, R, S, 떼, U, F, 하, 채. 채, 기호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이끄라트카처럼 들립니다. 이끄라트카처럼. 자, 이 글자 이름은 적어주세요. 한국말로 발음 적어주세요. 트워디 знак. 따라해보세요. 트워디 знак. 다시 한번. 트워디 знак. 기호 나중에 설명합니다. 다음 글자는 으. 소문자만 있습니다. 잘 보시면 모든 글자 다두 개씩 써 있죠? 대문자, 소문자 다 있습니다. 소문자 있는 거는 글자로 단어 시작하지 않습니다. 뜻이에요. 중간이나 끝에만 써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 기호입니다. 발음은 이크라트카 발음도 합니다. 일단 이름 적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주세요. 메키 즈나크. 메키 즈나크. 자, 여러분, 메키 즈나크. 에, 유, 야. 이해하시죠? 자,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저를 따라 해주세요. 쓰지 마세요. 아직은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쓰겠습니다. 글자만 보세요. 아, 베, 베. 게, 데, 예, 요, 제, 제, 이, 예, 카, 엘, 엠, 엔, 오, 베, 에르, 에스, 데, 우, 에프, 하, 제, 채, 샤, 샤, 트워디 знак, 으, 메키 знак, 에, 유, 야. 33개 글자 있습니다. 빨간색은 모음이에요, 여러분. 모음만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 요, 이, 오, 우, 으, 에, 유, 야. 야, 여러분들. 나는 뜻이에요. 나는. 물론 사과도 야부터 시작하는 거야. 야블라카. 근데 야 마지막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왔을까요?
수도사들이 알파벳 만들었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 맨 앞에 있고, 야, 마지막이도 이에요. 아는 알파예요. 그리스 알파벳 첫 글자 알파입니다. 알파는 원래 하나님 의미하는 상징합니다. 그래서 C는 제일 먼저고요. 나는 마지막이에요. 러시아 알파벳의 절약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